다시 A가 X는 0, Y는 1에 대해서 그러면 R은 1, 그리고 편각은 1 라디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W에 사전시키면 마치 반지름 R인 원의 실축축과의 각도가 1 라디아인, 라디안인 부분에 해상됩니다. 네. 여기서 A점이 해상되면 크기가 반지름이 1이고 각도가 1 라디안인 부분에 해상됩니다. 이것을 대문자 A로 표기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점 B, 점 B를 하겠습니다. 점 B는 X는 0이고 Y는 0.5입니다. 사실 여기 대입해 보면 R은 1, 그 편각은 0.5가 되므로 B는 R은 1인 반지름이 1인 원 상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편각은 0.5 라디안인 점에 B가 사선됩니다. C는 X는 1이고 Y는 0.5입니다. 그래서 R은 2, 알규먼트 Z는 0.5가 되므로 R은 2를 대입, X는 1을 대입하면 R이 2가 되므로 반지름이 2이고 0.5 라디안인 부분에 찍힐 것이며 이 또한 마찬가지로 R은 2, 그리고 편각은 1이므로 여기에 될 겁니다. 경계값을 다 저희가 찍어봤으므로 결국 안에 있는 점들 또한 여기로 사상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Z평면의 영역은 여기로 모두 사상이 되고 이때 영역 내에서 F'Z는 이 X수는 0을 만족하는 X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상되기 전에 각도와 등각을 이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90도고 여기도 90도고 여기도 당연히 원의 접선이므로 모두 90도가 나옵니다. 다음은 동일하게 사상 W는 FZ는 2의 Z승인데 범위를 다르게 주었습니다. X는 실수 전체 그리고 Y는 0과 파이 사이인 Z 영역이 사상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방금 문제와 동일하게 식도 동일하게 나오겠죠. 여기서 X가 0보다 작을 때는 0보다 작게 된다면 R 또한 1보다 작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원의 내부를 뜻하게 됩니다. 각도는 파이임으로 180도까지의 각도가 나오겠죠. 그리고 X가 0보다 클 경우를 생각해보면 그러면 R 자체는 1보다 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건 제가 경계를 이렇게 정해놨지만 원래는 이 바깥쪽 모두를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 외부를 뜻하게 되고 이렇게 W가 사상이 됩니다. 이처럼 Z평면은 W평면에 사상되고 마찬가지로 F'이 0이 아닌 모든 Z에서 등각 사상을 이룹니다. 다음은 W는 Z분의 1, 즉 반전 사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또한 어려울 것이 없이 이전의 방법들로 사상시켜주면 됩니다. Z의 크기를 R, 그리고 각을 세타라고 하고 사상된 후에 W의 크기를 대문자 R, 각을 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Z는 R 2의 I 세타 승과 W는 그 대문자 R 2의 I 파이 승으로부터 R 2의 I 파이 승은 대입을 해주면 결국 R분의 1 2의 마이너스 I 세타 승이 됩니다. 그래서 W로 사상된 대문자 R 크기는 사상되기 전에 R분의 1이 되고 그리고 파이는 마이너스 세타가 됩니다. 우선 제가 따로 점은 찍지 않았는데 잘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사상되기 전에 R이 2인 이쪽에 하나 찍힌다고 생각해봅시다. 여기 하나 찍힌다고 생각하면 대입을 해주면 R은 2분의 1이 되겠죠. 아마 이쪽 안쪽에 하나 있을 거고 그 파이 이 각도 여기 올라간 이 각도가 마이너스가 되므로 이쪽으로 찍혀서 아마 이쯤에 하나 이런 식으로 하나씩 찍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상 W는 Z제곱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W는 Z제곱은 X 플러스 IY의 제곱은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EXYIE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수 U 실수 축에 수상됐을 때의 축을 U라고 했을 때 U는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으로 써줄 수 있고 그리고 허수 V는 여기서처럼 EXY가 됩니다. EXY를 Y는 EX분의 V 그리고 X 그리고 X는 EY분의 V 이런 식으로 바꿔주고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X가 보정되었을 때 U는 마이너스 EX분의 V제곱 플러스 X제곱 그리고 Y가 보정되었을 때 U분의 EY분의 V의 제곱 플러스 Y제곱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럼 이것을 봤을 때 결국 사장되었을 때는 다음과 같이 호물선 형태로 호물선 형태로 사장된다는 것을 사전에 알 수가 있겠죠. 그 식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일단 하나하나 경계점을 넣어봐도 되는데 제가 표시를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0,1인 점은 대입을 해보면 U는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V는 0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지키고 1,1 생각해보면 1-1은 0이 되고 여기는 2가 돼서 여기에 지킵니다. 마찬가지로 1,0도 대입해보면 1,0이 되어 여기에 지킵니다. 중간에 있는 모든 점들도 결국에 이렇게 곡선 형태로 사정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F'은 이 Z는 0이 되므로 그래서 Z는 0을 제외한 점, 모든 점은 등각사상을 이룬다는 것 마찬가지로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마치겠습니다. 그 각이 구분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실생활에 유용한 게 사상되기 전에 있는 형태를 유지하면서 사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유의미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도 중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한 것에 대해서 성질을 유지한 채 크기만 커지고 각도 자체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 모두 분각사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질이 변하니까 성질이 변하니까 아는 것 통과해서 간다는 거 네네 그 귀신을 생각해 보면 벽을 통과한다거나 이런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성질이 변하지 않나. 근데 여기서 통보를 발생해서 쓰는 성질이라는 것 각도하고 각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걸로만 따지면 각도를 뜻하지만 결국에는 실생활에 넘어가는 그런데 또 우리가 국악사상 통보를 발생해서 성질이라는 게 여기서 각도 그래서 이런 것들 생각을 해봐야 시선을 생각을 해봐야
그럼 배핑하고 사상하고 탐수하고 비슷한 개념이지만 그냥 복수수 측으로 넘어갔다고 생각하는 게 함수의 함수가 실수 쪽에서의 영역이라면 네. 사상은 복수수처럼 좀 특정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함수도 복수 함수인 거죠? 함수도 복수 함수인 거죠? 실수 함수나 복수 함수 그러니까 실수로 처원이 있다. 네, 사상 함수도 처원입니다. 이들 함수가 차원인데 2차원. 3대 함수는 3차원인데 2차원. 사상 함수 풀어볼게 아니라 함수가 그 가는 쪽에 y가 2차원이 되고요. 아, 되나? 되나? 어떻게 돼요? 왜 안 돼? 함수에 예를 들면 3차원에서 2차원 저희 그 첫 시간에 배웠던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첫 시간에 배웠던 그 발표 PCA도 결국에 차원 축소 쪽이니까 그거랑 비슷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결국 네. 그래서 된다. 네. 된다. 된다. 함수랑 그 사상이랑 배핑이랑 그 행위들은 같은데 접근 시선이 좀 달라요.
화산은 여기서 여기서 하는 맵핑, 말 그대로 맵핑의 관점을 주고, 펑션은 말 그대로 기능의 측정을 주고, 그게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시선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맵핑은 어떤 거를 어떤 거로 만드는 쪽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물체가 어떤 물체 막 자그로트리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다른 물체를 보거나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자, 펑션 같은 경우는 이거를 대응에 좀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이거와 이거의 관계에 좀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그 사이에 핑은 똑같은데 맵핑은 어떤 걸 어떻게 이렇게 변화시키는가 그니까 맵핑시키는 거 행위는 같지만 시선이 좀 달라. 그런 거 같을 때 종교가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만 교리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른데 그래서 무슨 종교가 이론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종교학적으로는 종교의 영향을 다 듣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학생들에서 나오면서 이제 그런 것처럼 똑같은 거지만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서 다르게 하고 이렇게 나서 기본적으로 같은 얘기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어떤 걸 좀 더 중시하고 어떤 걸 좀 더 중요하게 보는가의 그 정도로 이제 이건 이 시계에 대해서는 그 뒤에 있죠. 근데 네, 이것만 그래서 뭐 계산한 게 좀 있었으면 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거를 일반화시켜서 국가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네. 뭐 국가인지 아닌지 해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그, 이 파란색 곡선을 Z라고 했을 때 지금 이게 제가 한 개만 그려서 그런데 그 두 개를 그렸을 때 그 각도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Z는 X 플러스 IY 이게 이거는 식이니까 뭐, 그 다음에 이분했을 때 적선을 구하기 위해서 이분을 하면 X 이거 X 도트라고 했을 때 X 도트 플러스 IY 도트 T 이렇게 되고 이 C의 상을 이게 Z평면이라고 했을 때 W평면에 대해서 이 곡선도 상이 사상이 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C도트라고 했을 때 C도트는 W는 F, ZT가 될 것입니다. ZT는 네. 그래서 이것을 미분했을 때 연쇄법칙에 의해서 W도트는 V라인 ZT 그리고 안에 것도 미분해서 Z도트 T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C의 적선 방향은 argument z 그리고 사상된 W에 있는 C 스타의 적선 방향은 argument W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이런 식이 나오는데 이 식은 이렇게 여기서 이것처럼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설명할 때 빠진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두 개 나왔어서 그 답이 이 부분이 두 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떨어지게 되어있어요. 빠진 게 없었고요. 지금 Z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W에 대한 그림이 없어요. 네, 그거죠. 있었어야 더 이해하기 쉽겠죠. 그렇다는 게 아니라 좀 더 완벽히 되려면 그까지 있었어야 그래서 그러니까 Z 평면에서 W 평면으로 보내는데 그렇게 해서 매핑을 보내는 선수가 F이고 그리고 Z 평면은 선이 어떻게 되냐 가로 방향으로 그리고 세로 방향으로 각각 운동하는 운동 선수가 XT 가로 방향으로 운동하는 게 XT 그리고 세로 방향으로 운동하는 게 YT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XT 플러스 IYT라고 해서 그래서 그러면 저거는 뭐냐면 t라는 시간에 따라서 xt, yt가 각각 바뀌었다. 그래서 그 점의 위치가 움직이겠죠. t가 0시간에는 x0 플러스 i, y0 t가 1인 지점에서는 x1 플러스 i, y1인 지점에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그렇게 움직이는 선이 있어요. 이게 직선에서 곡선입니다. 선이 있을 건데 그 선이 맵핑 F라는 맵핑에 의해서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그 전선가가 WT이고 WT는 F이고 그래서 그 W라는 평면상에서 그 W라는 어떤 그 선이 있을 거고 그러면 그 선에 대해서 그 선에 대한 직선의 기능을 지금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W를 이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W를 그렇게 계산해요. 그렇게 해놓고 거기에서 뭐 할 거냐면 거기서의 접속 방향의 축을 이게 아크먼트 그래서 그거를 구해봤더니 이것이 바로 뒤에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다시 앞으로 그 W 다스의 이 각도를 구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Z 다스의 각도랑 그리고 맵핑되는 상태 F 프라임의 각도를 이게 구한 거랑 같다.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그다음 그래서 그 답을 그 답을 준게 맞고 그래서 아우 A 플러스 R 그래서 시타 A 플러스 시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각도 두 개를 맞췄다 그리고 각도 하나는 어디로 붙어가 이거 알규먼트의 곡이 합으로 표현된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똑같은 말인거예요. 이왕이면 아까 그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A가 F라고 보고 B가 Z라고 보고 A가 F'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함수 FA나 맵핑되는 FA나 원래 그거의 A 그거의 커브로 인해서 W'가
높게 와야 되고 A라는 게 0, I니까 그래서 그걸로 이제 계산을 하면 2개가부터 계산하면 길이는 2개 6이니까 그리고 파트먼트는 1 2거니까 파트먼트 그 다음은 이제 각도가 57도 정도 57도 이게 저희 인파이 라디안 그걸로 하는 거예요. 차이가 180도 차이가 180도 인파이가 차이가 180도니까 차이가 3이라고 보면 3이 180도니까 그래서 A는 지금 따로 꼴죠. 지금 어려운 반응도 아니에요. 앞에서 우리가 다 했던 거. 그거를 지금 이쪽에 따라보니까 그것들을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것들도 아, 또 저거 굉장히 명확하지 않느냐. 좀 쉽지 않아서 딱 이제 B가 되고 같은 방식으로 하는데 같은 방식으로 했을 때 C 같은 경우가 이렇게 되는데 이제 X C의 위치가 1 플러스 0.5 R이잖아요. 그러니까 R은 E의 X입니다. 그래서 E가 이제 3.718로 나옵니다. 일상에서 이제 C에서 밖에 되는데 거의 2.7 정도 해야 되는데 딱 비슷하죠. 그래서 그 스케일을 좀 낮춰주면 이 값으로
응답이 되는 걸 보여줬나요? 아,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설명으로 그랬으면 좋겠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 가서 이거는 이제 똑같은 그건데 이제 맵핑이 있는데 맵핑이 이제 지금 갖고 가면서 내가 첫 번째 하나는 하나하고 두 번째 볼게요. 세트 측면에서 EHS를 하면 그래서 같이 빨간색은 예. Y의 범위가 0에서 파이 사이라는 것을 근데 네, 이쪽 범위를 네, Y는 파이 이쪽 그 아, 그럼 Y의 범위는 0에서 파이고 그 네. X는 모든 수 네. 여기 있는 식을 갖고 있는 건데요. 여기 영역, 다른 0을 제외한 여기 부분이 대입을 하면 x가 0보다 작음으로 대입을 하면 여기 무조건 1보다 X가 0일 때는 X가 0일 때는
제 반대문을 잘못 그린 것 같은데 예? 이쪽 경계문을 잘못 그린 것 같거든요. 하이 우리가 같이 맞춰볼까요? 지금 그 추석 보고 있잖아요. 빨간 부분에서 왼쪽 부분만 거기서 거기서 여기까지 그 부분이 W에서 필요가 있는 건데 그렇게 해석하기 위해서 X는 0 X가 0이고 Y가 파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 다른 대로 좀 보여요.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빨간 선 저기 Z 평면의 빨간 선은 지금 거기랑 매치업이 되잖아요. 저선이랑 매치업이 돼요. U 축의 분수 그거를 저기 그 물결 쪽에 가서 외워놔. 그래서 우수 부분과 그렇게 해가지고 사각 그 부분을 많이 보기
라인이가 실제 저기 빨간색이 Z평면의 빨간 라인이 네, 거기를 가리킵니다. 그걸 가리켜야 합니다. 빨간 선인데 거기서 이제 그렇게 가지고 오고 거기서 이제 음수 부분은 그러니까 Z평면의 빨간 선의 음수 부분은 뭐냐면 0에서 마이너스 1까지의 고라 그리고 양수 부분은 거기 마이너스 1부터 더 바깥쪽의 고라 그거를 이쪽에 빨간 선에 접박스가 나머지도 똑같이 저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빨간선으로 반원 그린 거는 저게 아니고 그러면 저 빨간선 저 반원 여기가 저쪽으로 갑니다. 이 YI축 버스 쪽이 이거 박스 쪽으로 여기가 스타일 사이가 곡선의 형태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냥 한 변수로 바꿔준 거였습니다. Y. 그러니까, 저거 이제 곡선 그걸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u가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고 v가 2xy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하려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uv평면에서의 곡선을 보려면 u와 v의 관계 식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 uv평면의 곡선 식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u는 어떤
V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걸로부터 해서 변수 변환해서 이걸로 좀 이렇게 연립해서 만들어내야 돼. 이해는 가나? U랑 V랑 어떻게 하면 같아질까? 이 관계로부터 그러려면 저걸 어떻게 해서 만들어야 되지? 일단은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U를 제공을 하고 일단 만들어는 하는데 가져볼게. 이게 바로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죠? 그렇게 될 거고 이거는 X 사선 Y 사선 그러면 여기 이제 V가 이거니까 V지 몰라요. 다른 사람인 줄 알았네. 이렇게 되니까 여기 이제 바꿔서 좀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 정도까지로 왔는데 중요한 건 이것도 좀 바꿔야 되거든요. 이것도 UV로 바꿔야 돼. 그러면 이제 판결식이 좀 나오는 거라서 이건 어떻게 바꾸면 되지? 이거는 이거는 이게 이거저거 좀 봐야 되는데 지금 뭐 하는지 따라오고 있나? V 제곱이
이거 지금 작업해가지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바꿔야 돼요. 이거 뭐 이렇게 뭐 제곱을 하든 뭐 삼성을 하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x, y를 다 없애야 돼요. 없애서 이제 바꿔야 되거든요. 이거는 좀 해봐야 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거는 내가 안 하고 여기 저기 프로그램 여기다 넣으면 다 해주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걸 좀 바꾸면 되거든요. 바꿔서 해야 했을 때 이제 이런 곡선식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곡선식이 나와줘야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물론 아니라고 해도 그림을 그릴 수도 있겠죠. 노가다로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 함수식이 나와주면 훨씬 더 깔끔하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수학적으로 그래요. 공학적으로야 이제 지저분하게 계산을 해도 되는데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갑시다. 끊었다고 5분만 쉴게요. 10분 쉬어야 되나? 내 잘못 아니고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 아니라 네, 목차는 우선 컨포멀 매핑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컨포멀 매핑에 대한 예시 그리고 리만 매핑에 대해 발표를 하겠습니다. 우선 컨포멀 매핑은 등각사상이라고 합니다. 컨포멀 매핑은 등각을 의미하고 매핑은 사상을 의미합니다. 평면 혹은 공간 위 도형, 입체, 위치 관계 등을 사상 혹은 변화할 때 변환 후 이전 개체의 각도가 보존될 경우 즉 변환 전과 변환 결과에 서로 대응각이 같을 경우 이를 등각사상이라고 합니다. 합동 변환, 닮은 변환, 회전, 반전 등의 변환 역시 등각사상에 해당됩니다. 이는 공면에서도 사용되는데 공면에 의해서 공면 비로의 사상이 1대1 연속이고 A 위에 두 곡선이 이루는 각과 이 곡선들에 대응하는 B 위에 두 곡선이 이루는 각이 항상 서로 같을 때 등각사상이라고 합니다. 등각사상을 시키기 위해서는 Z는 X 플러스 YI로 이루어진 복수평면과 Z를 변수로 하는 다양한 복수함수 W는 FZ 즉 주어진 Z 영역을 FZ에 대응시켜야 됩니다. 먼저 Z 영역에서 W 영역으로 사상시킬 때 등각이 되는지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 C, Z는 ZT의 점 T0에서 각도는 argument ZT-Z0는 ZT-Z0가 실축을 이루는 각도를 나타낼 것입니다. 여기서 T를 0에 각각을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아래 그림처럼 점차 Z0에서 비율기로 수렴할 것입니다. T가 0 플러스로 향할 때와 T가 0 마이너스로 향할 때 극한값이 파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편의성을 위해 T는 0에서 각을 T가 0 플러스에 향할 때의 극한으로 정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양의 실수 A에 대하여 argument Z는 argument AZ이므로 안에 양의 실수 T분의 1을 곱해줘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양의 실수 T분의 1을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limit T가 0 플러스로 갈 때 argument zt-z0는 limit t가 0 플러스로 갈 때 argument t분의 zt-z0는 argument z'0는 알파 여기서 알파는 편의성을 위해 커브 zt의 t는 0에서의 평각이라고 부르겠습니다. zt를 사상 F에 대해 매핑한 커브를 WT라고 하면 커브 WT를 FZT는 Z0 플러스 F'Z0 곱하기 ZT-Z0 플러스 2분의 F'Z0 곱하기 ZT-Z0의 2승
플러스 점점점 같은 방법으로 W0의 각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양이 있을 수 A에 대하여 argument Z는 argument AZ이므로 이 식에서 argument 안에 양의 실수를 자연스럽게 뽑혀줘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f'z0가 0이 아니라면 양의 실수 t분의 1을 뽑혀주면 위의 식과 같이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 식을 보면 zt-z0, t분의 zt-z0는 z'0로 수렴하고 뒤의 항들은 모두 제로로 수렴합니다. 즉 z0에서 이 각도에서 어떠한 상수 델타는 argument f'z0가 더해진 꼴입니다. z평면에서 두 커브 z1t와 z2t가 존재하고 둘은 t는 0에서 교차합니다 라고 하면 두 곡선이 이루는 각도는 첫 번째 식일 것이고 이것을 사상시켜준 후 W평면에서 커브 W1T, W2T가 되었다고 가정해보면 그러면 W평면에서도 두 곡선이 이루는 각도는 두 번째 식이 될 것입니다. 위의 식과 아래 식을 비교해보시면 각도의 값이 같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Z플랜에서 두 커브 사이 값이 W평면에서도 같습니다. 그래서 복수함수고 주어지는 사상은 등각이라고 합니다. 다음 그림은 WZ제곱을 사상시킨 모습입니다. 위의 그림을 보시면 Z플랜이 W플랜으로 사상되었습니다. 이때 X축과 Y축이 각각 U축과 V축으로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Z평면에서의 어떤 곡선 사이의 값이 각이 W평면에서도 크기와 방향이 보존됩니다. 이러한 등각선은 F'Z는 제로인 임계점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성립됩니다. 방금 그림과 비슷한 예제인데 왼쪽 그림 XY축에서 오른쪽 그림 UV축으로 사상된 예시입니다. Z는 0에서만 Z'0은 0이 나오고 나머지 점에서는 Z'0은 0이 아닙니다. 즉, Z는 0을 제외한 지점에서 Z'과 W'이 등각이어야 합니다. 우선 먼저 Z와 W를 극형식으로 표현해서 Z평면에서 W평면으로 사상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W는 Z제곱이고 극좌표계 Z는 R2의 I시타승일 때 W는 Z제곱은 R2 I시타승의 제곱은 R제곱 2의 2I시타승입니다. 크기는 R제곱이므로 크기는 제곱만큼 커지고 각도는 2의 I2시타님으로 각이 두 배가 커집니다. 이번에는 Z는 X 플러스 YI를 대입해서 UV의 관계식을 찾아보는 방식을 해보겠습니다. W는 Z제곱에서 Z는 X 플러스 YI를 대입하면 W는 X 플러스 YI의 이승은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XYI가 됩니다. 그러면 U는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되고 V는 2XY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 예제는 상수의 합 형태인 W는 Z 플러스 Z0의 형태입니다. 왼쪽 그림 XY축에서 오른쪽 그림 UV축으로 사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는 Z 플러스 1 플러스 2i이고 Z는 X 플러스 2ix 플러스 yi 플러스 1 플러스 2i
곱하기 x 플러스 1 더하기 y 플러스 2i. u는 x 플러스 i, v는 y 플러스 2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저 실수축을 플러스 1만큼, 호수축을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을 한 아주 간단한 예시입니다. 다음은 상수의 꽃 형태입니다. w는 z0 곱하기 z를 z플랜에서 w플랜으로 수상시킨 모습입니다. w는 1 플러스 i 곱하기 z일 때 z는 re(i)θ 승이고 1 플러스 i를 극형식으로 나타내주면 루트 2 곱하기 2의 4분의 파이 승으로 볼 수 있습니다. w를 루트 2 곱하기 2의 4분의 파이 승 곱하기 re i(i)θ 승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식은 크기를 루트 2만큼 확대하고 4분의 파이만큼 회전한 것입니다. 다음은 처음 예제와 같은 n제곱의 형태인 w는 z의 n승 형태의 식입니다. w는 z의 제곱이라고 할 때 z는 re의 i θ승이라면 w는 r제곱 곱하기 2의 2θ i승일 텐데 z플랜에서 w플랜으로 사상시킬 때는 크기는 제곱만큼 커지고 각도가 두 배 커지지만 w플랜에서 z플랜으로 사상시킬 때는 크기가 2분의 1 제곱배가 되고 각도도 두 배 작아지기 때문에 w플랜을 모두 쓴다 해도 z플랜은 반품밖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2사분면과 제4사분면 반평만이 W플랜 전체의 1대1 등호입니다. 여기서 왼쪽 그림 Z플랜, 오른쪽 그림이 Y플랜입니다. W는 Z제곱인 경우 Z에서의 직선은 W에서 품물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Z플랜의 그림을 보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반평밖에 사용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림에 보이는 빨간색 점과 파란색 점, 초록색 점을 각각 Z플랜에서 W플랜으로 사상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Z플랜에 있는 빨간색 점인 2분의 1 플러스 2i를 W플랜으로 사상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W는 Z제곱에서 Z에 2분의 1 플러스 2i를 넣어주시고 풀어주시면 W는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i 마이너스 2i 제곱이 나옵니다. 이 식을 또 계산해주면 W는 마이너스 4분의 15 플러스 2i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U는 마이너스 4분의 15, V는 2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파란색 점을 Z평면에서 W평면으로 사상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W는 Z제곱에서 Z에 2i를 대입해주시고 계산을 해주면 W가 마이너스 4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U는 마이너스 4, V는 0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초록색 점을 사상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W는 Z제곱에서 Z에 2분의 1을 넣어주시면 W는 4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U는 4분의 1, V는 0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Z의 2분의 1승인 경우입니다. Z플랜에서의 직선은 W플랜에서 쌍곡선에 해당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는 Z의 2분의 1승에서 Z는 R2의 I θ승일 때 W는 Z 2분의 1승은 R이 I θ승의 2분의 1승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R은 2분의 1승 곱하기 E의 2분의 1승 I θ이므로 크기는 2분의 1제곱이 되고 각도는 2분의 1배가 됩니다.
다음은 역수 변환. W는 Z분의 I, Z분의 1 형태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경로와 경계의 방향이 반대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는 Z분의 1에서 극형식 Z를 R2의 I시타 승인으로 W는 R2의 I시타 승분의 1이 됩니다. 여기서 분모에 있는 2의 I시타 승을 분자로 이동시켜주면 W는 R분의 2의 마이너스 I시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각도를 나타내는 2의 I시타가 마이너스 I시타가 되어 각이 반전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경계의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내부의 Z는 0은 절대값 W가 무한대를 향할 때 대응되며 이것은 단위원 안과 앞이 서로 반전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만 매핑이나 리만 사상 정리라고 읽고 복소 평면에 구멍이 없는 두 부분 집합은 항상 쌍둥칙 함수를 통해 동명이라는 정리입니다. 독일의 수학자 베른하르트 리만은 박사학위 논문에서 전체 평면에 진부분 집합인 두 단순 연결인 영역 사이에는 각을 보존하는 1대1 대응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사용하였습니다. 이 증명에서 리만은 디리클레이 원리를 사용하였는데 당시 이 원리는 당연히 옳다고 여겨졌습니다. 이 대응을 보통 리만 사상이라고 합니다. 이 사실은 획기적인 사실이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지만 리만의 증명은 매우 짧고 불확실한 언어로 쓰여져 있고 디리클레이 원리는 실제로 항상 옳다고 할 수 없는 명제였습니다. 리만의 라이벌이었던 카를 바이어 슈트라스는 이 사실을 곧바로 지적하였고 그의 증명은 오류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힐베르트는 경계가 조각마다 매끄럽다는 가정 아래 리만의 원래 증명에서 사용되는 형태의 디리클레 원리가 옳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1912년에 콘스탄티누스 파르테오도리가 경계에 대한 아무런 추가 조건 없이 리만 사상을 증명하였습니다. 이후 1922년에 리스 브리제시와 피에르 리포트가 파르테오도리의 증명보다 더 간단한 증명을 제시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임의의 두 영역 사이의 사상이 각을 보존하면 리만 사상이라고 합니다. 복소 해석 기하학의 큰 문제는 어떤 영역이 어떤 영역과 등각인가를 규명하는 것입니다. 이는 등각사상론으로 이어졌으며 유한한 꼴의 영역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변수가 두 개 이상인 단수, 즉 고차원 복소 공간에서 또는 복소 다양체에서는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되며 20세기 다변수 복소 해석학은 대부분 이 문제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나갔다고 여겨집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 말고 어떤 경로? 어떤 이렇게 경로 C가 있습니다. 여기서 각도 알규먼트 ZT 마이너스 Z0. 여기서 알규먼트는 각도를 뜻합니다. 여기 있죠. 각도는 ZT 마이너스 Z0가 실축을 이룬 각도. 여기서 t를 0에 가깝게 보내면 저 이 그림에서 이 그림으로 t를 0으로 가깝게 보낸 그림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점차 z0에서 기울기로 수렴할 것입니다.
T가 0 플러스에 향할 때와 T가 0 마이너스로 향할 때 그 함수값이 파이가 차이가 납니다. 편의성을 위해 T는 0에서 각을 T가 0 플러스로 향할 때 극한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양의 실수 A에 대하여 알규먼트 Z는 알규먼트 AZ이므로 안에 T분의 1을 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T를 방금 곱해도 괜찮다고 했으니까 ZT-Z0에 T분의 1을 집어넣었습니다. 여기서 편의성을 위해 커브 ZT에 T는 0에서의 평각을 알파라고 부르겠습니다. ZT를 사상 F에 대해 매핑한 커브를 WT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WT는 이 시각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각 똑같은 방법으로 W0의 각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나오는 목표에 대한 캐리어스인 그래서 양의 실수 A에 대하여 알규먼트 Z는 알규먼트 AZ로 이 식에서 알규먼트 안에 양의 실수를 자연스럽게 곱해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F'Z0가 0이 아니라면 양의 실수 T분의 1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위에 제일 위에 있는 식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을 보면 T분의 ZT-Z0는 Z'0로 수렴하고 뒤에 항들은 모두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식은 Z'0로 수렴하고 이 뒤에 항은 모두 0으로 수렴되는 겁니다. 즉 Z0의 각도에서 어떤 상수 델타는 알규먼트 F' Z0가 더해진 꼴입니다. 그래서 Z평면에서 두 커브 Z1, T, Z2T가 존재하고 둘은 T는 0에서 교차한다고 하면 두 곡선이 이루는 각도는 위에 있는 첫 번째 식이 될 것이고 이것을 사상시켜준 후 W평면에서 커브 W1T, W2T가 되었다고 가정해보면 W평면에서도 두 곡선이 이루는 각도는 밑에 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위의 식과 아래 식을 보시면 각도의 값이 밖에 이렇게 알파2-알파1 여기도 알파2-알파1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Z평면에서 두 커브 값이 W평면에서도 같습니다.
X-ray 각도 곱하기 그다음에 이제 Z 프라임의 각도로 근데 어차피 그 거기서 이제 두 곡선이 이런 각도로 가면 그 둘의 차이니까 결국에는 함수가 매핑이 매핑에서의 각도는 각도에 똑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없어지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Z에서의 Z 함수에서의 Z 평면에서의 두 개의 곡선이 이루는 각도다. 그 다음에 매핑된 거의 두 개의 각도가 같게 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됐다는 게 지금 확실하게 그래서 이게 복수함수고 주어지는 사상은 분각이라고 합니다. W의 Z의 제곱을 사상시킨 모습. 위에 그림을 보시면 Z플랜이 W플랜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때 XY축과 XY축이 UV축으로 사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Z평면에서 어떤 곡선 사이의 값이 여기요. W평면에서도 크기와 방향이 이렇게 같아지는 것을 보존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등각선은 Z프라임 F프라임 Z는 0인 임계점이라고 하는데 이곳을 제외한 부분에서만 성립합니다. 방금 그림과 비슷한 W는 Z제곱입니다. 왼쪽 그림 앞에 고분이 여기까지 질문입니다. 여기 왜 다른 거기서 같이 뒤로 여기로요. 여기가 이 뒤에 이 식에서 t분의 1을 곱해준 모습이 여기서 t분의 1 곱해준 모습이 식 첫 번째 식으로 되는데 이 식으로 보면 t분의 zt 마이너스 z0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z 프라임 0로 수렴하고 뒤항들은 모두 0으로 수렴됩니다. 즉 z0에서의 각도에서 어떤 상수 델타는 알규먼트 f프라임 z0가 더해진 꼴입니다. 이 부분이 왜 0으로 수렴하냐고 물으신 거죠. 이제 T로 0으로 0을 집어넣으면
분자에 있는 분모에 있는 t가 0이 되니까 0으로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다음 주 뭔지 아시죠? 내용이 뭔지 알죠? 두 사람 내용이 뭔지 알아요? 아니, 몰라요? 그 메비우스 변환이라고 뭐 있어요. 하여튼 자료 올려놓은 거 그 찾아보고 이렇게 하고 예, 뭐 그래서 우리 공부를 한번 해보시죠. 피날레를 멋있게 좀 장식을 하면 아쉬운 게 영어로 발표한 사람이 없네. 내가 아니 1학년 애들은 오늘 처음으로 영어로 발표하는 친구 한 명 있었어. 오 영어 잘해. 오 영어로. 아니 어차피 영어 하는 거 있다고 여기 다 적어놓고 읽으면서 하는 건데 발음도 좋고 그래가지고 끝나고 얘기해 보니까 어릴 때부터 영어 공부를 좀 많이 했나 봐. 외국 유학은 아닌데 어쨌든 국내에서 어릴 때부터 8살 그러니까 조기 교육을 좀 했더라고. 확실히 달라요. 아, 난 좀 우리 학년에서 또 이렇게 있어줬으면 좋겠는데 두 명 외에도 다른 사람 추가 발표해도 돼요. 네. 해볼 사람 네, 하면 추가 점수가 나가니까 점수가 되게 높아질 수 있는데 네. 생각 없어요? 네. 네? 네, 생각 없어요? 아니 얼마나 좋은 기회야. 남들 앞에서 영어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네, 프레젠테이션을 해본다는 게 아, 나는 지금도 나는